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오늘의 김현정 PD입니다. 오늘은 댓글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지난주 방송에 대한 일단 이제 저희 내부적인 반응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김예리 기자의 전화통화가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국장님께서 나오셨고, 그래서 또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기자분들도 아 이렇게 댓글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당분간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평가는 뭐지? 되게 굉장히 미디어오늘 주간 브리핑을 보면 어둡다는 느낌 많이 받는데 갑자기 PD가 출연하니까 조명이 밝아진 기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기분 탓입니다. 예, 다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사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미디어오늘 응원합니다. 미호 친절한 댓글 읽기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항상 뭐 저희가 감사드리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왜냐면 사니님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매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저희의 이제 마음 편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번 댓글은 우왕애기님의 댓글입니다. 언론에 노력하는 모습은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많은 이제 좀 그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기자분한테도 여쭤봐서 답변을 드리고 국장님도 출연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어떻게 그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번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다큐님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하나, 둘, 세 개를 또 하루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남겨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저번에 영상에 대한 리뷰 같은 것 같은데, 예, 뭐, 김 PD는 금 기자를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책 선물들, 뭐 그런 거 이제 마음을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책인지는 제가 이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미디어 오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커뮤니티 창 댓글에다가. 그랬더니 미디어 오늘 하면 떠오르는 게 미호 기자 얼굴들. 나도 일간지 13종 정도를 매일 분석하는 편이지만 하고 이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쁜 뉴스의 나라는 오늘 전을 적부시죠. 제이 부기자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뭐 김석 기자 얘기해 주셨고요. 뭐 김석 기자님은 저희 기자님은 아니시지만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 다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디어 오늘의 온 기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보면 이제 정말 이제 그 많이 읽어주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기자가 새로 들어왔고 누구 기사가 갑자기 안 보여 이런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구나.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나저나 김현정 PD 첫 리플 읽어주는 날 소셜라이브에 JTBC 박현주 기자가 나오던데 라고 달아주셨는데 예, 뭐 저번에도 이제 비오 주간 브리핑에 이런 비슷한 글 남겨주셔가지고 박현주 기자님이 찾아봤는데요. 예, 뭐 예, 찾아봤습니다.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문득 미호의 질문을 사장님이 AI 스피커 나눠준 것을 직원들 잘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예, 뭐 그쵸. 그때 이제 저널리즘 컨퍼런스가 저희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때 AI 스피커 누구를 이제 나눠주셨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며칠 전부터 쓰고 있는데 아리아라고 부르면 이제 막 대답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침마다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고 AI 스피커가 앞으로 어떻게 또 일상생활에 들어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직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지 뭐 아리아 뭐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이렇게 뭐 오늘도 즐거운 일 있을 거 약간 AI식의 답변이 아직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들어보면은 AI 스피커를 잘 쓰신다는 분도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고 뭐 예,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녹화한 다음에 본 댓글이어가지고 못 읽어드렸던 댓글이 있어요. 조아은채님의 댓글인데요. 미하, 예, 미하 뭐 인사 같은데 제가 미호를 처음 알게 된 영상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느꼈어요.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참여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도 미호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 있게 시청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쵸, 프레임 전쟁 저희 지금 미디어 오늘 그 유튜브 화면에도 가면은 그 재생 목록에 나와 있는데 진짜 한창 그 최순실 게이트 있었을 때 정말 많은 화제가 됐던 영상이죠. 그 수많은 넘쳐나는 뉴스들 중에서 뉴스의 맥락을 이렇게 좀 짚어가는 영상이라서 다들 많이 봐주셨고 저도 되게 보고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희의 대표님이신 이정원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배운 영상이었고, 계속 좀 프레임 전쟁 같은 영상을 아무래도 좀 미호의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영상, 사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또할수 있을까? 아니면 또 그런 만족도를 할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영상 컨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예, 또전 지난주부터 계속 고민이 많은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저는 예,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쭈쭈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는 내용을 알려주는 곳.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 미디어온의 슬로건이 있죠. 바로 뉴스의 이면, 팩트 너머의 진실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이 잘 노출되지 않,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데 다뤄야 하는 것들을 다룰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모든 언론이 다루지만 또 언론의 그런 보도 행태를 다루기도 하는 게 저희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저희 모든 기자님이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계시고 이렇게 취재를 하고 계실 겁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니스마일 바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기계적 중립의 허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기자 같다. 아직도 사람들을 가르치려 든다는 이라는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제 기계적 중립, 꼰대 기자에서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어떠한 기사를 보고 아니면 어떠한 뭐 것을 보시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일단은 이거는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죠. 왜냐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고 또 받아들인 사람의 이제 생각이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댓글이 왔다라고 다 공유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거는 한두 사람의 뭐 그런 특정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저희 지금 뭐 전체적인 논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기자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다들 들어서 아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들 참고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도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이제 그때도 좀더 미호의 활약상을 잘 모르겠다고 해주셨었던 걸 보면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포도대장 하슬라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 녹색당 등의 관점에서 보도하는 언론이야 생각이 듭니다. 라고 의견 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 요것도 제가 이제 댓글, 어제가 제가 마감 날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수요일 녹화하고 있는데, 화요일에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댓글 읽기에 이제 이런 의견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어떤지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답변은, 오히려 가끔은 보수 언론이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제 보수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를 되게 유지하는 것을 보수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도 법을 지키자라는 논조에서의 기사를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자분께서 그런 생각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보면 정의당, 녹색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적인 정당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 아무래도 좀 저희가 보수와 진보가 있을 때, 그래도 보수보다는 저도 진보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 뭐, 그렇게, 이제 또 다양한 또 기자님들의 의견을 또 들은 것도 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식의 의견도 많이 주시면은 제가 항상 기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은 다 읽어봤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댓글 읽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 분들을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요번 좀 댓글 읽기는, 아, 좀 그나마 좀 가볍게, 주간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좀 가볍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기자분들을 한번 한번씩 소개시켜보는 건 어떨까, 소개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김예리 기자가 나와서 이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게 되게 좀 신선하다라고 했던 분이 많으셔서 이번 주는 박서영 기자를 모셔보려고 합니다. 아, 네. 지난주 김예리 기자와의 통화를 이어서 이번 주에는 저희 이제 같은 또 동기인 박서영 기자를 모셔봤는데요. 네. 예,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부당한 일을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박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댓글 읽기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서영 기자도 자기 기사 막 보면서 댓글도 볼 네. 텐데 가장 뭐 인상 깊었던 댓글이 있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 아, 저는 그냥 오늘 쓴제 일면 기사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거기서 이제 아, 언론사
니들이나 고쳐라. 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참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사이다. 그러니까 제가, 네. 저는 이제 기사로 딱 있는 사실만 가지고 탁탁탁탁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속으로는 생각했죠. 어, 언론사 너들도 고쳐라. 막 어디 기업에 성폭력 사건 보도하고 뭐 갑질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언론사에도 그런 일이 많은 걸 저는 이제 취재원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아는데 정작 그 언론사에서 그런 리포트, 방송 리포트가 나가고 신문 기사가 나오면 좀 어이없을 때가 많죠, 저는. 이제 취재원들에게 들으니까. 근데 이제 댓글들이 보면 언론사 니들이나 잘해 이런 얘기 할 때 그러니까 언론사를 비판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 내에 그 인권 감수성이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더 예민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취재원들의 그런 걸 공감도 못하고 그런 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좀 앞으로 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네. 아 이게 그 취재원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입장을 듣고 진짜 제 그 몸이랑 체력이랑 정신이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서 있어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 같이 자기의 이제 그걸 좀 정하신 거예요? 슬로건으로? 그 네이버 기자 페이지도 그렇게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거를 끝날 때까지 갖고 가고 싶습니다. 기자 생활을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댓글 읽기를 다 끝났습니다. 되게 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좀 뭐 마음에 안 드시고 부족한 댓글이 있을 답변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최대한 또 많은 기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1, 2주 정도 이제 섬을 가지고 앞으로 댓글 읽기를 계속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자분들과 독자분들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떤 기자에게 뭐 사소한 거라도 너무 사생활적인 건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이런 거 뭐 어떤 취재할 때 어떻게 보고 가장 힘드냐 아니면 무슨 가장 뭐 고민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것도 질문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아까 같이 뭐 박서영 기자나 뭐 김예리 기자 같이 진짜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질문도 함께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많이 부족한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